경남 김해시 진영 버스터미널 버스 한 대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버스 지금 어디 가는 버스예요? 장망촌에. 장망촌? 어. 한림 대통령 있는 데. 한림이라 해야 돼, 한림. 2시간에 버스 한 대 겨우 다니는 봉하 마을이 요즘 떠들썩하다는데요. 그곳엔 이 마을 주민으로 돌아온 전직 대통령 노무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운행 중에 저녁에 여사님하고 두 분이서 산책하시는 것도 뵙고 손은 들면 같이 손은 들어주고 그걸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천일이에요. 지난 2월 25일 퇴임 이후 두 달 동안 봉하마을을 찾은 방문객 수는 약 23만 명. 평범하기 그지없는 시골 마을에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최근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봉하마을에서 72시간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귀로 도배를 한 트럭의 주인공 최정금 씨는 오늘도 봉하마을로 출근을 합니다. 누가 부탁한 일도 아니건만 사저 앞에 게시판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습니다. 예, 날짜 수정하고만 해가지고 해주십시오. 고수도 붙이면 글발 안 나면 노무현이라서도 안 해요. 노가루 때문에 지하수씨 글발 안 나는가 하면은 또 등산 갔다 오는 사람이 지가 잘못해서 미끄러져도 지가 잘못해서 그걸 노가리 때문에 재수없이 미끄러졌다고 이런 걸 볼 때 예, 이 자식 그게 내 탓이지 그게 노무현 탓이고 노대도 탓이고 이러다 보니 내가 탐탁찾다 못해서 자신이 보기엔 잘한 것도 많은데 억울한 소리 듣는 게 답답하다는 최정금 씨. 그는 사비를 들여 노 전 대통령 고향 마을의 궂은 일을 도맡아 할 만큼 열성 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사자 앞엔 방문객이 모여 있습니다. 일찌감치 찾아온 방문객과 함께 사자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은 먼저 3일간의 촬영 신고를 전했습니다. 요즘 이런 3일 그 프로그램 나도 가끔 봐요. 요전 날은 보니까 동대문 시장에 가서 이렇게 예. 그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나 동대문 시장이고 동대문 운동장. 예, 예. 그 풍물 시장. 예, 풍물 시장 철거하는 거. 어서 오세요. 비교적 한가한 평일 오전. 자, 잘 다녀가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운 좋은 방문객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악수를 하는 행운을 얻기도 합니다. 손 안 씻어야 되겠네. 잠시 왔다 가는 방문객들과 달리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맞이하는 마을 사람들은 요즘 어떤 심정일까요? 오시면은 좀 일하시는데 불편한 건 없으세요? 아무래도 뭐 불편하긴 불편하는데 뭐 직원은 저대로 고용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일하는 거고 이제 아마 좀 만성이 돼가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지. 방문객과 취재진의 유난한 관심에 이력이 난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레 말을 아낍니다. 마을 사람을 다 합쳐도 120여 명. 10여 분이면 둘러볼 수 있는 작은 마을. 그런데 이 작은 마을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다니 참으로 진풍경입니다. 이번엔 복지관 앞이 소란스럽습니다.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분간? 여기 점심 식사하실 때 나오신다니까요. 우리 11시? 어? 우리 11시에 가야 되는데. 예. 나 이거 둘러놨을 거야. 일찍. 안 나오시면 나 이거 둘러놨죠. 노인정에서 회의를 해갖고 여기 가람 여기 대통령님을 이제 보러 가자. 그래 회의를 했어. 아 그랬으면 이제 그러자 해갖고 이제 만성질 이제 간절히 돼갖고 이제 오늘 날 딱 받아갖고 오늘 날이 정날이여. 딴 데 좋은 데도 많은데 왜 하필? 아 대통령님 보러 가지 뭐 딴 데가 이 뭐 딴. 뭐 말을 내는 이 얘기를 해도 그러네. 대통령님 보러 왔어. 참을 아쉬워. 참을 아쉬워. 차에 올라갈란디 아쉬워.
꼭 노 대통령한테 말씀 좀 전해주시오. 이렇게 못 보고 간다고. 홍성의 기적이 1단계 기적이 일어나요. 저하고 둘이 그 시각 귀향한 대통령은 친환경 올인농법에 관한 강연을 듣고 있는데요. 100만 평 어마어마한 땅이거든. 여기에 뭐야 한 20만 평. 변홍사와 단감 농사가 소득의 전부인 봉화 마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100년 기획서를 세우고 21세기 문단계. 얼굴 한번 보겠노라며 나를 받아 찾아와도 기다림은 필수. 잠시 후 수업을 마친 전 대통령의 모습을 드러내자 사람들은 큰 박수와 환호성으로 화답합니다.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다니요. 예. 아이고 줄을 쓰고. 퇴임 후에도 여전히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느라 바쁩니다. 점심시간 동안의 비공개 일정은 촬영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식사하는 시간 방문객들도 음식 보따리를 펼칩니다. 보고 싶던 분도 만났고 밥맛도 꿀맛입니다. 음식은 전라도 음식인데 경상도에서 먹기 더 맛있네요. 야, 한 입 더 하세요. 식사를 마치자 곧바로 다음 행선지로 발길을 향합니다. 외부로 이동할 때는 전용 버스를 이용합니다. 밀점에 올라갔다 밀어올게. 아유, 안 됐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다. 손 좀 쥐고 가자. 아유, 네. 죄송해요. 안 됩니다. 손 쥐라, 내 손으로. 예, 아유, 여기 개인 차량인데. 내 손 쥐라 그러면 내 손을 대. 아유, 죄송합니다, 어머님. 어머니 죄송하다고 하면 되나? 아유, 어머니 다치십니다. 에이구. 가는 곳마다 이처럼 크고 작은 신랑이가 따라다닙니다. 아이고, 식사하시다가 놓쳤어요. 그렇지. 잘 가라, 마. 오전 강연에 이은 오리농법 관련 현장 실습 시간. 그런데 매일같이 논에 오리를 풀어주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문 따주러 와야 되고 문 닫아주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리 지가 문을 닫고 못 들어가는 모양이지. 근데 그거는 안 돼. 교대하면 돼. 하루에 논에 두 분 다 오고 농사 지으려고. 일주일에 한 달도 못 살게. 이건 이 논이었네. 내가 대신 가줄게. 마을 사람들은 오리 농법이 과연 잘 될 수 있을지 서로 의견을 나눠봅니다. 한편 사절을 떠나 있을 때에는 마을 사람들이 대변인이 되기도 합니다. 대단대단 그 돈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우리 이 한 동네 사는 대통령 보기는 너무요. 대통령이 고향에 살러 온다 하니 좋지 뭐. 나쁜 게 있어도 돼. 이 꼴짜서 대통령이 났는데 얼마나 좋노. 아이고 좋긴 좋다. 예, 이거 아주 멋있는데요. 고향으로 내려와서 방문객을 맞이하는 일 외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이게 너구리 똥이나 그런 그게 너구리 똥입니까? 아, 이 짐승 똥이야. 이게 지금 잘 안 원래 먹는 거. 이게 무슨 똥이야, 그지? 너구리나 무슨 그런 너구리 똥입니다. 너구리 똥이지. 역시 뭐라 되죠? 다시 돌아온 고향은 추억 속의 모습과는 참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송사리가 헤엄치고 물방개가 뛰어놀던 개울이었건만. 지금은 쓰레기가 쌓이고 폐수가 흘러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요 구석구석이 다 버려놨어. 쓰레기가 밝기를 자꾸 안 나와주는 거 외부 일정으로 사절을 비운 시간이 길어지자 방문객의 기다림도 길어져만 갑니다.
우리 대통령님 네 분께서 지금 어디 뭐 갑자기 행사가 있어 중간에 오시다가 다른 쪽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녁 진지를 드시고 들어오실 것 같아요. 아이고 참네. 이렇게 하지 전라남도서 여기까지 왔는데 못 보고 간다면 말이 아니네. 저 집이라도 좀 들어보면. 강원도 선생님요.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대통령님이라 그럴까?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크기 마련일 텐데요. 아, 좋은 하는 말 해가지고 쓸 줄은 몰래. 그래가지고 그냥 대통령님 건강하세요. 그렇게 쓰면 안 되나요? 비록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혹시 글이라도 볼까? 서툰 글이지만 마음 한 자락 남겨둡니다. 아 참, 발길이 안 떨어진대요. 어찌 왔을까요? 어미, 대통령님께 꼭 좀 보여주세요. 우리 요 전라남도 하순에서 왔거든요. 한갑이 넘어갖고 팥 매갖고 25,000원씩 받고 옷도 좀 하나 사입고 신발도 이놈 사 신고. 옷이랑 신발은 왜 사셨어요? 아 신고 와야지 편하게. 편하게. 옷도 집에서 여러 날 입었어요. 사 입었지. 요 이것도 요 가다지고도 메이커요. 아 시간이 너무 못 들어가는 거 같아. 시간이 너무 들어가. 해가 뒷산 너머로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남다른 차림새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98km. 예, 98km고 시간은 6시간 12분 걸렸습니다. 6시간 페달을 밟아 찾아온 대통령의 고향. 먼 길을 달려온 그는 이곳에서 무엇을 얻어갈까요? 저도 이런 비슷한 집에서 어릴 때 살았는데 저는 대통령은 못 되고 지금 조그만 직장에 다니고요. 또 다시 고향에 돌아오셨다는 게 참 도민으로서 아주 자부심을 느낍니다.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어질 무렵 최정금 씨는 방문객들의 마음이 담긴 게시판을 정리한 후 봉하 마을에서 퇴근합니다. 농촌의 아침은 일찍 시작됩니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산에 올라 산나물을 뜯고 논밭에 나가 한해 농사를 살핍니다. 지금 출근하시는 거예요? 마을 한 바퀴 돌아보고 이제 출근해야죠. 고향으로 내려온 대통령과 함께 봉암마을의 일원이 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의 아침 역시 빨라졌습니다. 형님, 어디 갔다 오십니까? 일하고. 뭐 저기. 네, 밭에. 밭에. 네. 가정은 어디 가십니까? 올 1년. 늦네. 잘하셨죠. 마을 주민 다 되신 것 같아요. 예? 네? 마을 주민 아닙니까, 이제? 여기는 완전 주민이고, 반 주민이고. 모내기철을 앞둔 요즘 우리 농법으로 농사 방법까지 바꾸려니 할 일이 태산입니다. 아버님 어제 보니까 대통령하고 좀 같이 계시던데. 좀 친분이 있으신가 봐요. 옛날에 그 학교 갈 때인데 뭐. 옛날에 언제 적이요? 초등학교 때. 네. 좋아한다고. 그것도 청와대 들어가면 군대 시간을 하는 게나 마찬가지인데 몇 시 기상, 몇 시 일 나가지고 식사하고 또 하루마다 그 세계초 짜증과 있다 이거. 그 쭉쭉 진행하려고 하면 막 이 자기 몸도 몸이 진짜 댕기라. 굳이 온 게 이제 뭐 별 그런 게 있나. 얼마나 편하겠나. 요 이제 얼굴이 살이 좀 찢어지더라고.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후배 이기우 씨는 물론 마을 사람들은 지난 5년 동안 희노애락을 같이 해왔습니다.
변변한 식당도 가게도 없는 이 마을의 유일한 소매점인 봉화쉼터.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은 이 작은 가게가 얼마 전엔 인터넷에 올라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아 참, 여기 이 매점이 아주 유명한 걸로 지금 소문이 났다는데. 무엇으로 유명한데? 뭐 새벽에 아침에 뭐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예. 네. 커피 한 잔 드시고 뭐 담배 한 대 태우시고 그것 때문에 그래 인터넷을 떠가지고 유명하다 사태야. 그리고 또 마을에 한 바퀴 산책하시다가 가게 문을 그때 아침에 열어놓으니까 들어오시더라고요. 장사 잘 돼요 하면서. 놀라셨겠어요? 예. 커피 다 드리는데도 좀 떨리대. 찾는 이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먹고 쉴 곳은 거의 없다 보니 발빠른 몇몇 주민들은 주택을 개조해 장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예. 바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작업 하시는 거예요? 아, 가게 하나 만들라고. 사저 입구에 자리한 이 집도 주말 손님들을 대비해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데요. 잠시 후 마을 입구에 자리한 식당도 문을 열었습니다. 원래 이곳은 마을회관 자리입니다. 방문객들이 찾아와도 식사할 곳이 없자 마을 부녀회에서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곳에 부랴부랴 임시 식당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한 분과 옷이 달라요 보니까. 그래 이거 안 입고 와서 그래요. 어이구. 큰 손님을 많이 모시다 보니 이제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옛날부터 이제 노대통 태어나서 곱하면 잘 끼리거든. 해마냥 몇 번은 끼리 되니까. 지난 5년간의 경험과 노 전 대통령의 이름값이 더해진 국밥은 식당 최고의 인기 메뉴입니다. 노 대통령 잡수시던 거 있으면 말해주시죠. 네? 제기 국밥. 그거 잡수니까. 같은 걸 주세요. 평소 죽이 잘 맞는 오청사 아줌매들은 똑소리 나는 살림 솜씨로 뚝딱 국밥을 말아 대접합니다. 맛있으세요? 맛있으세요. 아줌 식사 했습니까? 식당 맞은편엔 노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노란색 건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머슴이 머슴인데요. 백수 자봉이. 머슴을 자처하는 김태영 씨는 두 달 전까지 청와대로 출퇴근하던 신분이었습니다. 부속같이 그렇게 유니폼 입고 하다가 양복 유니폼이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머슴 복장으로 하면은 저 개인적으로 저는 편한데요. 굉장히 편해요. 저기 숙소에 가면 구두가 없어요. 다 등산화에. 이게 기본 복장이에요. 행사 준비로 바쁜 이들 역시 청와대 소속 공무원이었습니다. 몸만 들고 있나 진짜? 네. 예, 알겠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예, 예. 우선 들고 있어요. 어제 좀 몇 개 불고 왔습니까? 어제 우리가 다 달고 왔잖아. 밤 10시까지. 기계를 기계로 하시죠. 네. 얼굴에 새까맣게 탔잖아요. 네. 두 달 사이에 뼈도 들어가고 오늘 딱 두 달 됐네요.